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이 성령의 그 기름 기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한다?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행동을 따지고 따져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 신앙생활 하는 매일 동안 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등잔이 기름으로 충분하게 있어야 우리가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다. 자, 이제 탈란트 비유도 읽어보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면 그 사람은 큰 상을 받고, 이제 교회 한 사람도 못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무선적으로 돼 버려요. 조건적으로 돼 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그렇죠? 세 종에게 한 종에게는 다섯 탈런트를 줬더니 이 종은 다섯 탈란트를 더 벌었다. 또 하나에게는 두 탈란트를 줬더니 두 탈란트를 벌었다. 근데 세 번째 종, 한 탈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잘 감추어 두었다. 잘 감추어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겨두었다는 말이에요. 숨겨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세 번째 종은 어떤 종이에요? 아주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주인이 준이금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꼭꼭 숨겨놔야 되겠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숨겼을까요? 이세 번째는. 근데 첫 번째 종하고 두 번째 종은 그런 거 별로 걱정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주인이 준그 탈란트, 그 돈을 잘 활용을 한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장사를 아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배로, 남겼어.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두 탈란트도 두 탈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세 번째 종은 뭐라 그래요? 와서 한 탈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인님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조금 번역을 좀 다른 번역을 봅시다. 당신은 굳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어떻게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은 어떻게 그 한 탈란트 맡은 거를 꽁꽁 어떻게 숨겨내야 했다. 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하고 다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어. 무서워하니까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자기도 장사를 해가지고 본전을 어떻게 날리는 경우에는 주인이 자기를 벌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날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그대로 받은 그대로 어떻게 탁 드리면 자기를 아주 착한 종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주인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굳은 분이다가 뭐예요? 엄격한 분이다. 그래서 항상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시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님 당신은 우리한테 맡기고 가면 사실 한 탈란트를 우리한테 맡겼으면 한 탈란트만 어떻게 받으면 되는데 맡긴 것보다 어떻게 더 받으려고 그러시는 걸 그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인님은 참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다. 굳은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무서워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가서 땅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습니다. 보소서, 주님의 돈을 같이 썼어.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종이 제일 착해요. 왜? 주인 거를 절대로 손해보면 안 돼. 그래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제일 뭐라? 안전빵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안전빵 교인들이 참 많아요. 안굳 안 해. 안굳 안 하면 뭐를 안 해요? 실수를 안 해. 죄를 안 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안 짓는 게 최고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내가 죄만 안 지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무선적이에요. 소극적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만 잘 지키면 돼?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을 꼬박꼬박 잘 지키면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 탈란트 준 거 그대로 땅에 파묻어 놨다가 주인한테 갖다 주는 모습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나는 주님, 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 완전히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이런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요, 안 기뻐? 이런 교인들은 하나님 볼 때 괴로워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고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해? 조심하네. 조심.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보일 것은 뭐밖에 없어요? 저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고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저 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니까 저를 천국에 보내주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땅 파고 파가지고 안 숨겼지. 그리고 막 장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해. 나를 믿어줘. 나한테 다 맡겨.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 동물들도 식물들도 창조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내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아담이 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은 인간이에요. 인간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도 피조물이고, 이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안 짓고 누구 지으라 그래요? 아담 보고 지으라 그래요. 네.
이런 하나님. 사실 이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만드신 분이 지어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이름 지어. 네가 이름 짓는 대로 우리 그렇게 부르자. 네.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무엇을 누리도록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놓고 동물들, 새들 만들어낸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름 지을 테니까 너는 다 외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아담에게 책임을 아주 하나님의 할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담에게 맡기고, 그리고 아담이 선택하는 대로 그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 오케이. 그 이름은 잘 지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섯 탈란트를 맡겼다. 두 탈란트를 맡겼다. 한 탈란트를 맡겼다. 할 때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든 너의 뭐예요? 자유다.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떻게 잘 사용해. 그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정말 자기가 생각나는 그 좋은 아이디어대로 어떻게 장사를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다 잘 돼가지고 이 두 배씩으로 남았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하고는 완전히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우리 주인은 뭐예요? 완전히 자기에게 맡겼고 자기의 선택대로 응? 장사를 한번 잘해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한테 맡겼고 그리고 나에게 뭐 주인은 맡기면서 너는 부동산업을 해, 너는 뭐를 해 이렇게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아담 보고 어떻게 네가 이름 지어봐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자꾸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어떡해? 혼날 줄 알아. 자, 말 잘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응? 그렇게 엄하신 분으로 보는 경향이 참 많아요. 하여튼 우리는 이 동양의 문화는 높은 사람은 우리보다 지위가 뭐예요? 높으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높아지면 우리들의 문화는 뭐를 하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못 올라간 낮은 지위에,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갑질? 딱 그러잖아요. 그 갑질 문화, 그것이 조건적 사랑의 문화. 그래서, 그래서, 그게 뭐가 강하다는 거죠? 권위의식이 강하다. 권위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일수록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높으신 분일수록 어떤 분이에요? 권위가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 우리를 진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마태복음 20장. 야,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 도리어 우리 인간을 섬기려고. 예,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멀어요. 멀어요. 자, 하나님이 권위주의라면, 뭐 같은 것 절대로 안 할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주인이, 그 당시에는 뭐 아스팔트도 없고, 콘크리트도 없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져요. 그때는 뭐 이런 좋은 신발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밖에 가다 오면 이제 흙이 발에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했다 하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 누가 발 씻게? 종이. 종이 발 씻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네.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높게 되려거든 어떻게 되라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그러면 그게 높게 되는 것이다. 박수! 와!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뭐예요? 다 거꾸로라! 거꾸로 철저히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하늘 날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제가 외손자 제 1번이거든. 그래서 제가 외가 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춤추듯이 기뻐해. 우리 상구 왔구나. 우리 상구 왔구나. 그죠?
상구야, 발 씻자. 세수제 물 떠가지고, 어떻게? 발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래가지고, 또 얼굴도 뭐예요? 씻어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다. 우리를 어떻게 마치 종처럼, 그러니까 섬김을 받을 생각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전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이 쓴 수건으로 닦아주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한 서너 명, 한 네 명 했어요. 근데 이제 누구 차례가 됐다고?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차례가 됐더니, 이 베드로가, 이거, 거북해 죽겠어. 지금 한 세 명, 네 명 발을 씻고 예수님이 씻어주고 이제 수건 닦아줬는데 이 제자들은 막,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막 거북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가라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려고 그러냐? 우리 동양적인 풍습으로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지. 예, 그렇죠? 베드로는 예의 바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 네 명 씻었단 말이에요. 이 네 명은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얘기를 하지를 뭐예요?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씻자 그러니까 거북해 죽겠는데 또 예수님이 씻자 그러니까 안 씻을 수도 뭐예요? 없고 거북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수제자다워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여기서는 뭐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이 말,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했어요.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응거주춤 하다가 발 씻어버린 그 네 명의 믿음이죠. 말 안 한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씻자 그러면 씻는 거지. 두 말 없이. 왜 군소리야?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그 말은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제자는 그 말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 그 네 명 이미 발 씻은 제자들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 무슨 차이예요? 베드로하고 그 네 명의 제자의 차이가 뭔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베드로는 그 말을 할 수 있었고 이 네 명의 제자들은 그 말을 못했어. 그렇지. 아, 이제 말을 못한 네 명의 제자들은 왜 내가 씻자 그러면 그냥 씻는 거야? 군소리 말고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겪어보니까 자기 의견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고 또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틀렸을지라도 예수님은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 훨씬 더 저 금방 네 명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뭐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유. 그 자유는 어디서 와? 예수님은 내가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을 해도 나에 대한 사랑을 사랑이 변하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종처럼 장사할 수 있는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장사하다가 본전을 날리면 혼나. 그래서 무서워했다 이 말이야. 주인은 무서운 분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 날리고 혼나기보다는 뭐예요? 딱 숨겨뒀다가, 예, 숨겨뒀다가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 그게 뭐 악해요? 도덕적으로 보면 악해요, 안 악해요? 도덕적으로는 악할 거 하나도 없어. 주인의 돈을 어떻게 쫙 보관했다가, 다른데 뭐 쓰지도 않고, 그렇죠? 그대로 돌려. 도덕적으로는 참 착한 세 번째 종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우리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착해. 그거를 보고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항상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구별하는데 성경에서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어줄 때 난 선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하나님을 손해보게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꾸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경향이 있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보라. 하나님은 심판관이다. 너희들이 조금만 잘못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악령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하나님 말 조금 안 들어봐. 하나님이 가만 놔두나. 하나님이 혼내줄 거야. 이거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어떻게 멀게 하려는 사단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반대가 악하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맨날 뭐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한번 신나게 장사해 보자.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맡기시네.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기쁘게. 예. 네. 그래서 두 배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돈을 남긴 돈 액수를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기뻐한 겁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 돈을 맡긴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전적으로 뭐예요? 전적으로 자기들이 장사를 자기들 계획대로 어떻게 잘 해보고 성공하든 본전을 날리든 상관없이 정말 진심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만 장사를 재미있게 했다면 그 두 종들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본전을 날려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 그럼 그것은 선하고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엄한 분이고 그렇게 볼 때,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장사를 못한다. 그것이 악하다. 하나님을 거꾸로 본 것이 악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올바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고 그래요. 네. 아, 참. 그래서,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현재 베드로야, 너는 네가 볼 때는 내가 너희들 발 씻어 주는 것이 뭐예요? 영 말이 안 되는 거겠지.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다.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라는 것이 언제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네가 그 성령을 받으면 아 예수님이 이래서 그 높으신 이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하구나. 당연하고. 더러운 발을 씻겨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뭐를 비유한 겁니까? 죄를 사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참 이 베드로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생각을 어떻게 자유롭게 밀어붙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은 내가 틀려도 내가 이렇게 좀 버릇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대단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대. 예수님 이 쪼다들 발은 씻겼지만 누구 발은? 내 발은. 나는 똑똑하단 말이에요. 나는 더 착하단 말이에요. 내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씻도록 맡겨둡니까? 천만에 안 됩니다. 잘났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한 점도 예수님에게 뭐요? 자유롭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니까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뭐요? 벌레. 이래도 되는 거야? 말도 못해. 그리고 응급결에 씻어버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말이야.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야단 맞을까 봐 그렇게는 되지 말자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하고 나 사이는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사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네가 하나님 발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너는 나하고는 뭐예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엉뚱한 하나님 믿고 있어.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도덕적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내가 하나님이지만 네 발을 씻어주고 싶다고. 나는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랑해요. 네. 그래서 너 네 발 못 씻겠다? 내가 네 발 씻기지 못하게 하냐? 그러면 너는 나하고 그러면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딴 하나님 알아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은 다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엄한 하나님, 그렇죠? 율법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 뭐요? 아니구나. 우리 팔까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 더러워진 발까지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자기가 상상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내 발뿐만 아니라 뭐예요?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렇다면 뭐다 씻겨주세요. 손과 머리도. 이 손과 머리도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이제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짐승의 표를 어디에? 이마와 뭐예요? 손에, 오른손에 받는다. 그거하고 이렇게 맥락이 같은 거예요. 손과 머리. 엄마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머리라면 그 무슨 뜻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이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손은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 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모시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가끔 옛날에 이제 한국에 나오면 큰 집회를 이제 맡아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나오면 그 젊은 전도사님들이 자꾸 가방을 뺏어요. 제가 뭐 가방 들 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미국에서는 가방 절대 안 뺐습니다. 아니, 사람을 뭘로 보냐 말이야, 그렇죠? 아니, 뭐, 내가 뭐, 방금 뭐 항암 치료 받고 나온 것도 아닌데. 막 뺏어. 근데 저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별로 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에 가서 3년 동안 군의관 생활 그대로 그냥 미국 가버렸으니까 이 사회생활이 어떤지 저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미국서는 자기가 들어야 되고 자기가 드는 거요. 근데 막 여기서는 막 모시려고 그래, 그렇죠? 그거는 특히 이것은 기독교적이 아니야. 이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의 가르침은 누가 누구 거 들어줘야 돼? 거꾸로야 하나님이 전도사님 가방을 들어줘야 된다니까. 저는 이제 특히
그 이제 미국 문화가 이제 그런 기독교 문화니까.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고,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도 뺏으려고 그래서 뺏겨야 되더라고. 가만 안 놔두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식사할 때라든가, 그 전도사, 전문 전도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잘 못 알아들어. 왜? 그러니까 막, 이 전도사 그런 막 높은 사람들 뭐요? 모시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잘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참 우리에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감사가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을 자꾸 이 마음 속에 꼭 담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뭐예요? 나의 사고방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가 그 이때까지 베드로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자기가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네. 근데 예수님 하는 가르치는 걸 가만 보니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죠.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 나의 행동과 나의 뭐예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 네. 참 성경은 여러분 멋있습니다. 깊이 알면,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의 비유도,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공로를 많이 세우면 구원을 받고, 공로를 안 세우면 뭐, 업적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지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럼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된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 결국 세 번째 종은 구원받을 수 있는 뭐예요? 그 탈란트를 줬어요. 그 구원을 줬어. 근데 그 구원을 활용할 줄을 몰라.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왜 그렇게 장사를 잘해요? 자유로워. 그렇죠?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장사를 하려니까 떨려. 혹시라도 손해 보면 큰일 난다 말이야. 예,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말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네 본전을 어떻게 날려도 괜찮아. 하나님 너 장사해 가지고 돈 얼마나 더 벌었냐 안 벌었냐 그거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너를 통하여 또 구원을 받고 그러면 네가 그 기쁨을 누려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 말은 사실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고 갔다는 것은 복음을 주고 갔다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 구원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목자가. 그렇죠? 그 이제 주인의 즐거움이 그거예요. 그래서 9마리의 양을 어디다 두고? 예, 네, 풀밭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거를 찾으면 어떻게? 찾으면 그 양을 특별 대우를 한다고. 어떻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어떻게? 잔치한다. 온 동네 친구들 모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노라. 그 즐거움,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도 어떻게 동참하라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동참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응?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렇죠? 당자가 도망간 건데.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가 잃어버렸다. 응? 그래서 아버지는 그 기뻐하는 것.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부르자. 근데 큰아들이 타고 와서 이게 뭐가 기쁘냐 이거야. 아시겠죠?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본 거예요?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잔치를 한번 연락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세요 말을 뭐예요? 안 한 거야. 그래 놓고 그 말 안 한 그게 착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덕적 예의 바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이런 자유로운 정말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야만, 이런 사랑이라야만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졌다가도 어떻게 켜질 수 있고, 망가졌다가도 회복돼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 비유도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렸고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저도 성령을 어떻게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성령을 거부했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자기 이미 준 하나님이 준 구원도 자기가 거부해버린다.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성령을 선택해서 성령을 마음껏 누렸느냐?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죠? 아니면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계속 이 세상의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구원의주의고 무섭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이 세상의 하나님을 계속 내가 받아서 살고 있었던 결국은 생명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것이므로 나는 생명을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 나는 생명을 거부하고 무엇을 선택한 것이 되어버렸다? 사망을 선택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다. 그렇죠? 아시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다 조사해가지고 아, 자식이 언제 어디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회개를 안 했구만 아직. 그러면 안 되겠어. 지옥 보내야 되겠어. 이런 식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재미있게 자유롭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사가 잘 돼서 두 배로 벌었다는 얘기는 결국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 하나님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종을 만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면 나도 뭐요? 네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해서 결과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전도 하나도 못했어. 왜? 맨날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밖에 안 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섭다. 나쁜 짓 하면 뭐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으면 조심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세 번째 종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 그 세 번째 종한테 전도받은 사람은 결국 구원 못 받습니다. 엉뚱한 하나님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그 옛날에 배웠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는 서서히 내보내시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분을 받아들여셔서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 손과 뭐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씻어주면 아무도 내 사고방식과 내 행동을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사람들이 각자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다 각자의 생각이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했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적인 사단이 변질시켜 놓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 모습이 참 모습이다. 이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오해했으면 오해한 그대로 하나님과 물어보고 대화를 해도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들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